아, 오케이. 보세요. 저희 집나인 어떻게 재밌게 잘 즐기셨죠? 아, 집나인. 아, 최고였어. 좀 이제 긴장 풀리니까 막 찌뿌두도 하고 이거. 어우. 그래가지고 당 떨어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디저트 카페를 갑니다. 아, 네. 디저트는 와, 맛이 맛있겠다. 없을 수. 네, 들어오세요. 일로. 야, 부치기 가자. 네. 어, 맛있겠다. 팀. 아, 너무 좋아. 매일 밤에 달콤한 낮은 속삭임. 사람이 아닌데 이건 찍어야 되겠다. 와. 몇 가지 보고 왔는데요. 어, 커피류 아이스 핫 초코 이렇게 돼요. 아이스 핫 초코 이렇게 돼요. 아이스 핫 초코는 뭐지? 아이스 초코 돼요? 아이스 초코 돼요. 아, 나 아이스 초코 되고 명수님. 아이스 초코. 아이스 초코. 아이스 초코. 아이스 초코. 아초. 아초? 아초. 아초. 아초 4개에다가 아초! 아초! 널 보면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아. 그리고 파이 좀 시켜올게요. 아까 그 여자 뭐였지? 태국말로 부르는 거. 잘잘라오 차이마이요? 잘잘라오 차이마이. 잘잘라오 차이마이. 잘잘라오 니트나이. 어? 뭐라고? 잘잘라오 차이마이. Hi. What is this? 잘 잘라오 차이마이요? 잘 잘라오 차이마이요? 여러분 저 믿죠? 아, 아까 계속 집나인에서 그 얘기한 거야? 여러분 저 믿죠? 잘 잘라오 차이마이. 여러분 저 믿죠? 잘 잘라오 차이마이. 여러분 저 믿죠? 잘 잘라오 차이마이. 아, 메뉴 파이. 아, 비싼데. 코코넛 파이 1, 그리고 코코넛 컵 1. 예스. 아이스 초코 5, 아이스 타이티 1. 아, 아이스 타이티. 예스. 아이스 초코. 네, 아이스 초코. 아니, 그 예은이는 진짜로 JYP에서 뭐 했어? 연습을 좀 했어? 아, 목 처음에 기본자 산다고 이거 배웠어요. 뭐? 근데 잘하죠 이거. 근데 잘하죠 이거. 근데 잘하죠 이거. 근데 잘하죠 이거. 이거 다 아무나 다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없다. 이거 보자. 너는 아이돌 한 적이 없잖아. 왜? 한 것처럼 그래. 아, 이거 다 배우죠 이거. 이거 댄스 학원에서. 어, 댄스 학원 다녔어? 이렇게 웨이브 하는 거 이렇게. 어, 되게 못한다. 오. 웨이브 하는 거 이렇게. 어, 되게 못한다. 오. 역시 길다 몸이. 아, 근데 아이돌이 이런 거 배우는구나. 나랑 용진이 형 뭐 배웠냐면 뭐. 짜장면 먹는 거부터 배웠어요. 어떻게? 나무젓가락. 쫀쫀한 아이스크림 같은 네. 아이스크림이에요. 이렇게. 주문했어요, 주문했어. 용진이 형, 우리 연습생 때 배운 짜장면 먹는 거 좀 보여주면 안 돼? 빨리 바로 시전해. 네, 시작. 아, 바로 한다, 역시. 시작. 아, 바로 한다, 역시. 역시, 용진이. 야, 혓바닥 왜 이렇게 했냐? 아,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오, 왜 이렇게 발라, 치즈. 오. 이거 가르치는 거야. 나 이거 배웠어. 어, 왔다. 왔다. 아, 드디어. 아초. 요거는 제가 뭐야? 한 분마다 하나씩. 이거는. 우와. 어, 뭐야? 우리 차세요. 우와. 어, 뭐야? 우리 차세요. 어, 왔다. 왔다. 아, 드디어. 아초. 요거는 제가 한 분마다 하나씩. 이거는. 우와. 어, 뭐야? 우리 차세요. 우와. 어, 뭐야? 우리 차세요. 만지지 마세요. 예. 디저트를 먹으러 왔는데 그 디저트에 그 저희 멤버들의 얼굴 사진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감동 아닙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아까 명수 형 집라인 타는 걸 제가 사진을 계속 찍었잖아요. 야, 나는
원래 사진 찍는 사람이 아닌데 이건 찍어야 되겠다. 와.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걸 만들어? 명수 형님 집 라인 진짜 잘 나왔어. 네, 되게 시원하다. 아니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해? 이거는 누나, 이건 기억 누나 그네 탈 때. 그네 탈 때. 대만? 어, 대만. 우와, 똑같아. 너무 내가, 우와. 우리 발라드 대왕, 규현이. 우와, 너무 똑같은데요? 야, 규현이 너무 잘생긴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거는 우리 막내. 형, 이거 언제 사진 내가 서치 찾아가지고. 눈물 날 것 같아, 너무 감동이야. 그래, 진호는. 그래, 진호는 100% 여기서는 엄청난 감동의 쓰나미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 진호는 궁예. 그래, 진호는 궁예. 뭐야, 나는 이게. 아니, 뭐야. 진호는 궁예. 야, 얘는 궁예인데 얘가 아니고. 아, 이거 진호예요. 진호가 궁예를 해서. 와, 근데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이거? 너무 신기하다. 아, 아이스 타이티. 네, 아이스 초코. 집 라인을 타고 오는 장면을 제가 사진을 찍어서 그 장면을 커피 위에 올려놨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커피에 제가 활동했던 그 장면 같은 것을 또 입힌 건 처음 봤고 신기했어요, 되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너무 사진이랑 똑같이 정확하게 나와가지고 그 사진을 보면서 우리의 추억이 떠오르고 그러니까 뭉클한 거예요. 그런 거 좋아하잖아, 여자들이. 빨리 SNS 올리고 싶어 죽겠네? 야, 이거 못 먹겠다. 이거 정성인데. 이거 먹는 게 아니네. 야, 자기 부분 먹자. 야, 자기 부가 자기 부분 먹자. 도저히 안 되겠다. 오. 아, 자기 얼굴 파내는 것 같아. 아니 그냥 도저히 안 되겠다. 자기 부분만 먹으면 내 앞에서 찍었지 그럼. 얼굴을 다 야, 이거 마셔봐. 그럼 내가 더 멀어진다. 안녕. 이거는 그리고 아 코코넛이에요. 이거 뭐야? 우와. 아트로 라떼 아트로 하는데. 사진을 이렇게 너무 맛있는데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 근데 하나밖에 안 시켜줘가지고 조금 엄청 먹고 싶었는데 케이크. 용진아 이거 한 세 개만 더 시켜라. 진짜 호두파이 하나만 먹읍시다. 너무 먹고 싶은데요? 용진아 근데 이거 먹으니까 더 배고파. 아 그럼 바로 저녁 가야죠. 어? 네 바로 저녁 가죠. 어? 그래요? 네 바로 오늘 왜 이렇게 좋지? 네 바로 좋지? 저녁 가요. 그러면 이제 저녁 먹으러 가기 전에 저희가 또 할 건 하고 가야죠. 뭐야? 뭐요? 달달했잖아요. 달달하구마잉 이걸로. 달달하구마잉. 저희 그럼 저녁 먹으러 가겠습니다. 디저트 맛있게 드셨죠? 네. 치앙마이 달달하구마잉. 아 이거 완벽한데 지금까지. 뭔가 저녁도 맛있을 것 같아. 주어가 너무 완벽하다. 도대체 뭐가 완벽하다는 거지? 오늘 저희는 저녁으로 가정식 구이 요리를 먹으러 갑니다. 아. 자 걸어서 한 여기서 3분, 4분. 네. 네, 금방입니다. 땀 안 나고 좋잖아요. 네. 좋다, 느긋하다. 누나가 피부가 이쁘게 태닝 되셨네. 갑자기? 네. 네, 이게 다 이게 용진 투어에서 자외선이 발리다서 태운 거거든? 아니, 발리는 안 타요. 뭐야, 안 타? 치앙마이에서 탄 거예요. 이쁘게 탔잖아. 알겠습니다. 약간 가로수길 커피숍 느낌 난다잉. 다 왔나 본데? 뭐 다 왔나 본데? 기다려야 되는데. 아, 여기서요? 여기야? 얼른 건너오세요. 어, 뭐야, 여기야? 아, 조심. 주소는 맞지? 아니, 네, 건너오세요. 와, 여기도 이쪽, 이쪽으로 세요. 이쪽으로 세요. 인기가 진짜 많나 보다. 웨이팅? 네, 웨이팅. 하나 한팀 남았어요. 와, 첫 웨이팅이네, 태국 가서. 날씨 선선하잖아요, 기다릴 만하고. 아, 맛있겠다. 네, 어떠세요? 분위기도 좋죠? 네. 네. 와, 전체적으로 이 동네는 다 분위기가 좋다.
그러니까 왜 좋다고 했는지 알겠어요, 시향마이가. 분위기가 좋네. 무슨 느낌인지 알 거 같아. 맞아, 대체로 약간 자연 친화적인. 자연과 도심의 어떤 그 조화가 상당히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예. 자, 저녁 식사 한번 해봅시다. 예, 맛있는 걸로 한번, 예. 딱 한 번씩 보세요, 비주얼 보시고. 몇 개 검색을 해봤거든요. 네. 여기가 구이가 있는데 제가 몇 개 번호로 여기 적어왔는데 일단 802번 사이우아라는 소세지 구이가 엄청 좋아, 유명해요. 소세지 구이랑 맛있을 것 같아요. 저 유명한 거 먹을게요. 네, 곱창 또 구이도 유명하고 그리고 907번 돼지 껍데기 튀김이 있어요. 좋아요. 네, 맛있겠다. 햅스랍. 세 개 정도는 제가 시킬게요. 네. 근데 또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서 맞추신 분에게 그분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메뉴 초이스를? 네. 아니, 먹고 왜 맞춰야만 해야 되죠? 아까 저희가 치앙마이에 도착을 했잖아요. 그런데 치앙마이 오기 전에 방콕에서 들렸던 공항의 이름을 말해주시면 됩니다. 정답! 돈무앙. 정답. 자, 초이스 하나 해주시고요. 파인애플 볶음밥. 704번. 704번. 치킨 윙. 골랐어? 예. 나도 맞출래. 같이 먹자. 요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진호는 불리할 수 있어요. 영어 스펠링을 대는 문제이기 때문에. 뭔 소리야, 나 영어 좀 해요. 빵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치앙마이. 치앙마이로 정답을 외쳐보겠습니다. 자. 집 라인의 스펠링은? 치앙마이! 치앙마이! 예, 진호. ZIP. 예. LI. 5, 4. 치앙마이. 치앙마이. ZIPLINE. 다시 한 번요. LINE. ZIPLINE. 치앙마이. 예, 치앙마이. ZIPLINE. 아. Z야, Z. 맞추긴 했는데, 발음 한 번만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Z.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Z. ZIPLINE. Z. 정답! 오케이! 예, Z입니다, 정답. Z라니요? Z예요. 아, 저는 제가 듣고 싶은 그 발음을 듣습니다. Z보트 탈 때, G보트 탈 때. 역시! 누나한테 고를 기회 줄게. 왜냐면 나 뒤에 틀렸어. 내가 뒤에 아까 라인을 틀렸어. 좋았어요. 907번 아니면 906번인데 어떤... 907번 있고 906번을 시키면 돼요. 아, 907번 네, 하나 있어? 있어요. 맛있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저희가 먹어보고 많이 시켰거든요. 아, 이번엔 진짜 맛있었으면 좋겠다. 맛있어요. 나왔다. 포크나타. 반응이 없어, 인사를 했는데. 제대로 한 거 맞지, 용진아? 잘 라이 타이마이. 오, 바로 반응이 온다. 여러분, 저희 믿죠? 과자이 톰 추아이 락투아이나 캅. 오, 아름다운데? 내 사랑을 받아주세요. 안 받나 보다, 안 받나 봐. 모른 채 한다. 생뚱맞네요. 밥이 나왔어요. 뭐예요, 이게? 와, 맛있겠다, 이거. 소세지. 인디디다이로짜. 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소세지. 치앙마이가 이 지역이 소세지가 유명해요. 네가 좋아한 닭. 이게 뭐야? 닭날개. 치킨이 좀 작더라고, 그치? 맛좀 보시죠, 일단. 아니, 닭이... 메추리 같은데? 이거 닭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와, 메추리에요, 이거. 맛있다. 그럼 그 맛있어요. 이거 새끼 닭이네. 살이 연해. 소세지 한번 먹어봐요, 소세지. 내가 병천 순대인 줄 알았어. 나 이거 병천 순대인 줄 알았어. 와. 맛있다. 너무 맛있다. 맛있는 것 같은데? 괜찮은데요?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근데 너무 맛있었거든요. 피도 되게 쫄깃하고 안에 내용물도 엄청 꽉 차 있고 시원하다. 이거는 괜찮아? 야, 이거 맛있다. 식감이 괜찮아. 맛있어. 진짜로? 맛있는데? 맛있는데요, 여기. 맛있대, 맛있대. 처음으로 맛있는 얘기 나왔어. 한국 분들이 치앙마이를 찾았을 때 거의 한 80에서 90% 입맛에 맞는 음식들이에요. 예. 먹어봐. 밥이랑 먹어야 돼. 가정식이니까. 가정식입니다. 이거 뭐예요? 국구 가정식. 이게 쌈 같은 것 같아요. 호박잎쌈. 이것만 먹으면 좀 냉랭하고 이걸 좀 올려가지고. 이거 진짜 호박잎 맛이고 이거 양배추. 이거는 콩대인가? 그냥 삶은 거야. 이거
이거랑 같이 먹어야 돼. 아이고. 너 고수 먹을 수 있지? 고수야 이거? 아니야. 이거 고수야. 이거 고수예요? 먹어. 여기 고수잖아 이거. 남프리 놈이라고 이게 고추로 만든 그 소스예요, 소스. 이거를 찍어 먹으면 맛있는 거예요. 와, 이건 좀 한식 느낌이다. 봐봐, 예은아. 네. 밥을 네. 숟가락에 얹어서 네. 양배추 한 장. 맞죠. 양배추 이렇게 넣고 고추. 이게 맵다 하지 않았는데? 아니야, 매운데 먹을만해. 약간 매워, 약간. 어. 집에서 양배추 쌈 먹는 느낌이야. 아, 그래요? 가정식으로. 먹어봐. 맛있지? 네. 뭐야? 이건 뭐야? 과자는? 이거 뭐 뜨는 거예요? 양파리. 아, 양파야? 양파 아니야. 양파 아니까 그런 맛 아니에요? 약간 분갈 느낌도 나고. 아무것도 안 들었어. 분갈 느낌 나고. 근데 아예 없는 건가?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예요? 아, 이게 아까 시켰던 제가 그 돼지 껍데기 튀김 있잖아요. 껍데기 없는데? 이게 껍데기인가 봐. 껍데기는 온도 높은 기름에 그냥 튀겨버린 거 같아. 그러면 이렇게 까바박 터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뭐가 또 나왔다. 뭐가 또 나왔다. 뭐예요? 이거 포크. 이게 포크고 이거 곱창. 네. 진짜로? 이거 밥 스타야 돼, 이거 진짜로. 맛있어. 먹어봐. 궁금하다. 와, 이거 맛있네. 복살이죠, 이거. 먹어봐. 이거 진짜 박수, 이거 무조건 박수다, 이거. 맛있어 보여요. 할게요. 맞죠? 자. 야, 웬만한 고기보다 맛있다, 이거. 와. 이걸 하나 더 시켜야 되겠다. 네. 어, 정말 맛있다. 놀러 가서 드럼통에 고기 구워 먹으면 그런 느낌이야. 응. 완전 그 센 숯불에다가 구워 먹은 고기. 바베큐네, 바베큐. 바베큐, 어, 바베큐. 와, 이거는 맛있는데? 이거는 이거랑 우리 입에 딱 맞네. 예은이 지금 그거 춘 거 알죠? 맛있어요. 처음 났습니다, 이거. 목살의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 제가 먹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다행이다, 입맛에 맞아가지고. 이 장도 딱 맞네, 장도. 개인적으로 장보다 이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고추 소스요. 근데 장 안 찍어 먹어도 맛있어요. 맛있어. 곱창. 와, 곱창 이거 진짜 짭조름하다. 뭐지? 짭조름한데 고소해. 그 숯불에 구운 거는 정말 맛있더라고요. 예, 그거는 뭐. 고기 한 번 더 먹으면 안 돼요? 애원이가 처음으로 고기 하나 봤어요. 한 점씩 더 먹자 그러다. 아니, 너무 맛있는데 왜 이렇게 맛있지? 이거는 하나 넣어야겠다. 좀 가정식까지 좀 꺼냈었거든. 너무 현지 셀까봐. 셀까봐. 괜찮네요. 북부 가정식 구이 요리입니다. 아, 예. 어, 나왔어. 어, 웨이팅. 예은이, 좋아하는 고기 많이 먹어. 네. 너무 좋아한다, 너무 좋아해. 맛있다. 아, 근데 너무 살찌는데, 나 살 빼는 게 목적이었는데, 살 더 찔 것 같아, 지금. 괜찮습니다. 즐기세요. 뭐 더 드세요. 맛집인가 보다. 뭐해. 뭐야, 너 좋은 거 먹는 거 아니야? 이 누나 계속 뭘 먹는 거야? 먹고 나면 혼자만 먹어. 아니, 몇 끼니마다 뭘 먹는 뭐 거예요? 먹는 거야, 자기 관리할 때 필요한 거예요. 아, 뭔데요? 얘기 좀 해줘요. 어, 그런 거 있지. 저도 하나만 줘요, 누나. 진짜 우리 대충 지금까지 시킨 거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아까 거랑 비교를 해드릴게요. 아까 점심 먹었었잖아요, 저희가 얼마 나왔죠? 그게 한 1,000 네. 나오지 않았어요? 980. 네. 어떻게 이거 가져온 걸? 지켜보고 있어. 지켜보고. 천이 안 나왔습니다. 천 바트가 안 나왔는데 여기는 아 얼마예요? 할라이. 뭐 얼마요? 아 좀 저렴합니다.
뭐야? 와, 엄청 싸네. 600바트밖에 안 와. 600이라고? 되게 싸다 여기. 네. 2만 얼마 나온 한국 돈? 야, 여기 이렇게 팔고 정도. 이렇게 팔고 남아? 아니, 테이블 진짜... 테이블 두 개 썼는데 2만. 아니 물가가 진짜 싸다 여기는. 아니, 너무 너무 싼데요? 코쿠나카. 식사 어떻게 만족스러우셨죠? 네, 엄청 맛있어요. 맛있었어요. 치앙마이 북부 음식 맛있구만. 너무 고맙습니다.